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스포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5차전 경기, 오늘 북한과 일본의 경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맞붙는 두 팀, 북한과 일본. 사실 일본은 최종 예선이 진출이 확정이 된 상태이고 북한은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김이 빠지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북한에서 이 경기가 펼쳐진다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네. 최종 예선 진출 여부만 놓고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경기장 저희가 이제 중계 바로 앞서서 네. 이 평양에 있는 그 경기장, 오늘 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의 모습을 봤는데 네. 엄청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독일 네. 월드컵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 두 팀의 논란이 있었고 사실 그렇죠. 뭐 북한과 일본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뜨거운 경기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맞붙는 이 경기장이 김일성 종합경기장인데 이 두 팀이 평양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89년 이후 22년 만에 맞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 독일 월드컵 앞두고도 원래 평양 경기가 있었죠. 일본이 네. 평양 와서 경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앞서서 북한이 이란하고 경기를 했고 그때 당시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일본이 평양 가서 경기할 수 없다고 AFC 아시아축구연맹에 상당히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네. 받아들여지면서 북한의 홈 경기가 방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당시에 이 북한이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뭐랄까 화를 많이 냈었는데 네. 이번에 22년 만에 평양에서 북한과 일본이 만납니다. 네, 심지어 2006년 이후에 이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해서 이 일본에서는 자국민의 이 북한 방문을 아예 금지를 시킨 바가 있는데 네. 일시적으로 해제가 된 셈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색깔을 빼겠다. 뭐 일단 양팀 축구 대표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게 그 월드컵 예선이기도 하고요. 축구니까 네. 축구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일단 네. 경기장 분위기는 네. 좀 엄청납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일본의 원정 응원단 15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는 이제 이 취재진 10명만 네. 딱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뭐 안팎에서 어쨌든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네. 장외에서 뭐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최종 예선 진출 여부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그런 경기입니다. 자, 북한과 일본의 경기. 자, 현재 그렇다면 C조의 지금 조별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순위입니다. 일본이 1위, 우즈베키스탄, 북한, 타지키스탄의 순인데요. 오늘 경기 포함을 해서 이제 두 경기씩이 더 남아 있는데요. 예. 우즈베키스탄 2위와 3위 북한과의 승점차가 7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경기를 두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차지할 수 있는 최다의 승점은 9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예선 진출 두 팀은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자, 경기가 펼쳐지는 김일성 종합경기장입니다. 평양에 위치한 경기장이고요. 자, 선수들이 입장을 해서 양 팀의 국가가 지금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온 원정 응원단의 모습인데요. 150명만 딱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응원 도구를 일체 가져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손으로 몸으로서만 응원을 해야 하는 일본 원정 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북한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국가연주였습니다. 이 관중석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고요. 아, 뭐 좀 예. 사실 좀 낯설네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이 카드 섹션을 연습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짝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거의 인간 LED 수준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예. 직접 사람들이 손으로 하나씩 이 카드를 들고 시연을 한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일사불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양 팀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비교하자면 일본이 FIFA 랭킹이 17위고요. 북한이 124위입니다. 네, 역대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일본이 좀 우세한 건 사실인데 네. 이 지금 이 경기장의 분위기라든지 오늘 이 북한이 선발 라인업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짰거든요. 예. 오늘 경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1차전에서 맞붙었던 결과 일본이 1-0으로 이긴 바 있고요. 북한의 라인업입니다. 리명국 골키퍼 박남철, 리광천, 정대세, 박광룡, 정일관, 전광익, 박남철, 리광혁, 박성철, 장성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윤정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케로니 감독 잠깐 나오는데 예. 북한은 오늘 최전방은 유럽에서 뛰는 두 선수가 책임집니다. 정대세, 예. 박광룡 선수입니다.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윤정수 감독이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 최선의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입니다. 니시카와 골키퍼 이노하, 고마노, 구리하라, 오카자키, 비오타케 히로시, 코소가이, 나카무라 겐고, 건노, 하세베, 마에다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케로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최종 예선 진출 좀 확정된 상태에서 한두 명 선수 좀 빠졌습니다. 네. 대신에 최근에 몸놀림 아주 좋은 오카자키, 또 이 허리 쪽에 에이스죠. 하세베, 수비 쪽에 건노, 이렇게 이제 요소요소의 에이스들은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바레인 주 부심 심판진이 이끌겠습니다. 슈크랄라 주심의 모습인데요. 오늘도 사실 이제 이 경기 앞두고 관심은 뭐라고 할까요? 뭐 얄궂은 운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대세 선수와 이충성 선수 네. 어찌 보면 같은 뿌리죠. 한 뿌리인데 결과적으로 한 선수는 북한의 국적을 선택을 했고 그렇죠. 한 선수는 일본의 국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정대세 선수는 북한 대표팀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이충성 선수는 일단 벤치에서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정말 얄궂은 운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을 선발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 빠지네요.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슈팅을 때려봤던 북한 팀인데요. 정일관 선수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정일관 선수가 남아공 월드컵 끝나고 새롭게 수혈된,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세대 교체하고 있거든요. 예. 붉은색 유니폼의 북한,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이 일본입니다. 자, 측면에서 코너킥 찬스 맞이하는 북한인데요. 왼발 올려줬고요. 자, 짧게 끊어놓고 공 살려놨습니다. 측면에서. 자, 전방으로 깊게 침투. 자, 골 떨어졌는데요. 일단 멀리 걷어내면 일본. 오늘 자, 경기의 변수 중에 하나는 이곳 경기장은 인조잔디입니다. 그렇죠. 네. 볼 튀는 거라든지 움직임이 천연잔디와는 좀 다르죠. 이게 일본 선수들은 거의 인조잔디에 경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자, 측면에서 볼 끊었는데요. 다시 역습 올라가는 일본. 많은 팀들이 이제 이 평양 원정을 가게 되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조잔디인데 초반에 어떻게 특히 일본은 이제 아무래도 허리 쪽에서 패싱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잔디 조건이 이렇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 선수들은 이 축구를 거의 천연잔디에서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그렇죠. 많이 불편할 수 있겠고요. 훈련하면서 어제 바로 이제 하루 전에 입고 그랬는데 예. 볼 튀는 거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선수들이 어제 평양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만 약 5시간 정도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정해진 시간에 경기장 적응 훈련을 하지 못했던 선수들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예선전 앞두고 혼다 선수라든지 나가토모 네. 이렇게 측면 쪽 수비와 최전방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전력 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카가와 선수 나오지 않았고요. 네. 정대세 선수가 이제 볼을 한번 잡다 넘어졌는데 북한의 고민은 이 정대세 선수가 이끌고 있는 득점 부분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대세 선수의 부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너무나 패턴이 조금 단조롭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이제 골이 안 나왔던 건데 오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위스에서 뛰는 박광용 선수까지 같이 넣으면서 네. 공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놓고 전방으로 찔러준다는 것이 너무 빗었습니다. 북한 진영에서 지금까지 뭐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지난 1차전에 비해서 훨씬 북한이 상당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 속에서의 싸움이 상당히 격합니다. 초반인데 네. 상당히 아주 강하게 몸싸움을 서로가 펼치고 있고 특히 북한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아주 그 적극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어차피 또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홈에서 일본에게만은 질 수 없다. 이게 좀 상당히 강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바로 넘어가죠. 자, 지금은 나카무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이광천 선수가 타고 넘어가 버렸어요. 좀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예. 어느 팀이나 이 원정을 떠나면 상당히 좀 부담이 심적으로 있겠지만 특히나 오늘 일본의 경우에는 원정을 떠나온 그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제 22년 만에 일본 예. 대표팀의 평양 원정인데요. 아마 상당히 낯설 겁니다. 이 뭐 잔디부터 시작해서 응원의 열기라든지 이곳이 이제 5만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으네요. 자, 측면으로 장성혁이 걷어냈습니다. 고마노. 그리고 시간 자체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시간대일 겁니다. 이게 지금 평양에서 4시 경기인데. 네. 맞네요. 자, 박스 안쪽인데요. 높이 올려줬고요.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박남철. 계속해서 북한 진영에서 일본이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볼 끊어내는 북한. 일본 선수들이 이제 허리 쪽에서 볼을 이게 흐름을 갖고 살려 나오는 이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 볼 점유율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플레이를 구사하는 일본이고요. 그렇죠. 네. 패싱 플레이에 상당히 능하고 특히나 우리와 지난 평가전에서 붙었을 때는 정말 멋진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우리에겐 사실 좀 잊고 싶은 그런 기억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뭐 다시 한번 전력 추스리고 가면 어쨌든 뭐 북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에서는 우리와 일본의 어떤 이 경쟁 관계는 좋은 의미에서 어떤 라이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구에서 라이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북한, 지난 월드컵 이후로는 4백 라인을 많이 구사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3백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백 위주인데, 네, 좀 공격적인 3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양쪽 측면의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렇죠. 정일관 깊게 찔러줍니다. 전망에서 붙여놓고 정대세 슛! 빠릅니다. 이시카와 골키퍼. 좋네요. 역시 정대세 네. 선수가 도런서 터닝하면서 때렸는데 예. 좋았습니다. 네. 오늘 가와시마 골키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시카와 골키퍼 정대세의 첫 번째 슈팅을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이게 한번 바운드 치고 가거든요. 슈팅이. 그렇죠. 이 연결이 상당히 좋았고 정일관의 패스 좋았고요. 받아놓고 돌면서 슈팅 감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몸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 오늘 정대세인데요. 강남철이 코너킥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 올려줬고요. 반대편 멀리 날아갑니다. 내로 뛰어오르면서 잡아내는 이시카와. 네, 장성혁 짧게 줍니다. 리광찬 다시 뒤로 빼놓고 천천히 볼 돌리는 북한. 이광혁 길게 깊숙하게 한번 찔러보는데요. 경합 붙여줬습니다. 정일관이 빼내기 전에 반칙 끝을 눌렸습니다. 정일관 선수가 이제 오늘 약간 오른쪽 날개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새롭게 수혈된 선수고 소속팀은 리명수 클럽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매치 오늘까지가 이제 10번째 뛰는 선수인데요. 아시안컵도 할 때 이 정일관 선수가 정대세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이 투톱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이 부족했고 또 투지만 좀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또 오늘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는 정대세 선수 바로 아래서 뛰는 박광용 선수. 그렇죠. 스위스의 바젤에서 뛰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명인데
박주호 선수하고도 또 이렇게 인연이 있거든요, 여기. 그렇습니다. 이광혁이 오버래핑 올라왔고요. 한 명 채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볼 끌어냅니다. 호소가이. 원리 클리어링하는 호소가이. 지금도 이제 3백이긴 한데 양쪽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네.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풀백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이 상당히 공격적으로는 더 많이 이제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양쪽 윙백의 운동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체력적인 유지를 후반전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또 오늘 수비와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의 핵심이 되는 세 선수만 포진이 돼 있을 뿐 주축 멤버가 거의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도 오기 전에 베이징에서 좀 훈련하다가 왔다라고 하는데 예. 거기서 약간의 좀 전술 변화의 몇 가지 특훈 같은 걸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일본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때려놓고 가는 좀 더 빠른 패턴으로 공격을 전환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오늘 상대 공격적으로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물론 일본이 지금 최종 예선 진출로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만 북한에서의 경기 이런 분위기에서 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기든지 선수는 지고 싶은 경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피파가 얘기하는 그 페어플레이의 첫 번째가 모든 선수는 승리하기 위해 싸운다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어떤 선수들 마음가짐. 이관혁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측면에서 자 직접 돌파를 선택하는데요. 밀어주고 중앙으로 빠졌는데요. 자, 골 받을 때 걸려 넘어졌습니다. 정대세. 5만 명이 지금 꽉 들어차 있는데 동작 하나하나의 이 탄성이요. 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도 이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했었고 우리 응원단의 얼굴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만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른 뜨거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광혁. 아, 이 빠지고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에 자, 수비에게 걸렸고요. 지금 상당히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볼을 걷어내는 동작에서 발이 높았죠. 네. 저렇게 발을 뻗고 들어가게 될 경우는 큰 부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구두로 주의를 주죠. 확실히 북한 선수들이 단단히 마음을 좀 먹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저만 움직이는 걸 보면. 그래서도 이 북한에서 펼쳐지는 경기 상당히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네. 윤정수 감독이 이 북한 국민들 앞에서 결코 지고 싶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 경기 내용에 그 의지가 녹아있군요. 많이 좀 다릅니다. 앞섰던 경기들 북한 경기하고는 좀 다르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경기가 이 양 팀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경기였고 그 당시 때만 해도 거의 일방적인 경기 흐름으로 일본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골은 사실 상당히 어렵게 넣었어요. 네. 일본이 그 경기에서 이제 홈에서 북한한테 1-0으로 이겼는데 그렇죠. 마지막 때 골 넣었거든요. 종료 직전에 넣었죠. 네. 사실 그게 비겼다고 한다면 북한의 의미가 좀 달랐겠죠. 빠르네요. 오늘은 경기 내용 측면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고 있는 북한입니다. 우리도 사실 평양 경기가 좀 할 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죠. 지난번 그랬죠. 월드컵 예선 때. 예.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상하이에서 남북한이 이제 예선을 치렀던 지난 이제 남아공 월드컵 예선이었죠. 그랬습니다. 자, 오카자키와 리광혁이 충돌했습니다. 오늘 이 오카자키 선수의 움직임이나 득점력도 눈여겨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아주 좋죠. 오카자키가 네. 헌다와의 궁합이 상당히 잘 맞았는데 헌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부상 공백을 오카자키 선수가 또 잘 메워줬고요. 지금 정대세 선수가 벤치 쪽을 보면서 약간 교체 사인 비슷하게 좀 된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글쎄요. 벌써 부상일까요? 어떤 다른 이야기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정대세 그걸 잡아놓고 도는데요. 일단 지금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어디가 아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뭐 반칙 행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일본의 수비 구리하라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역시 이 곤노 선수가 중심을 지켜주는 한 일본 수비는 든든한
이 심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일본은 어느 정도 그 풀리오 시대 이후에 이제 이 곤노가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였거든요. 네. 나 이제 센터백으로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선수들이 뭐 이 요시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뒤를 좀 받치면서 빠지네요. 자, 측면에서 퍼고 들어갑니다. 낮게. 하지만 측면에서 골 차단했고요. 정대세가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정대세. 자, 다시 한번 굴절. 걸리네요. 정말 슛 뜹니다. 와, 뒤쪽에서 달려 들어오면서 뺏으면 슈팅을 한번 때려봤는데요. 박성철 선수. 네. 자, 이 박성철 선수가 북한에는 두 명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박성철 선수가 7번 박성철 선수고 지금 이 보시는 박성철 선수는 91년생 어린 박성철 선수입니다. 네. 보면 뭐 여기 박남철 선수도 두 명이거든요. 예. 오늘 박남철 선수 두 명은 다 나왔고 박성철 선수 이 선수는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미드필더 쪽에서 뛰고 있죠. 네. 사실 북한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약간 자, 호소가이가 또 경기장에 넘어져 있는데요. 정일관 선수가 충돌이 있었나요? 지금 아무래도 경고가 한번 나올 것 같네요. 왜냐하면 계속 정일관 선수에게 구도로 주의가 갔었는데 그렇죠. 네. 누적된 경고죠, 이런 거는. 계속 이제 조그만한 파울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네. 이제 주심이 주의를 한번 줬고요. 네. 이제 누적돼서 경고 하나 나옵니다. 정일관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우 카드.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좀 뭔가 어색하다 이랬는데. 네. 경기장에 광고판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참 지금 뭐가 이 눈에 네, 관중석 쪽으로 뭔가 좀 휑한 느낌이 드는 것이 광고판이었군요. 광고판이 없습니다. 예. 아. 자, 우리에게 또 이 광고판이 없는 모습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기장 예. 보면서 계속 예. 뭐가 좀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예. 뭘까 했는데 광고판이 없네요. 이 축구 전용 경기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흥한 느낌이 드는데 그 사이를 지금 광고판이 채워주질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광고판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이런 월드컵 예선은 뭐 FIFA 월드컵 예선 이런 게 이제 써 있고 기대는데 네. 저 위에다가 지금 없으니까 붙여놨어요 깃발로. 그렇죠. 이곳 경기장 이름은 이제 원래는 모란봉 경기장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인조잔디 깔린 거는 이제 2002년. 네, FIFA가 지원해가지고 깔렸습니다. 네. 예. 자, 높이 뛰어서 놓고 헤딩 떨어졌습니다. 기회입니다. 들어서 놓고 슈팅 기회 가져가지 못합니다. 박광용 네. 선수가 포진하고 있었는데 자 결국은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북한. 전관 선수는 뭐 그냥 우리 편한 편은 정말 야무지네요. 네. 많이 뛰면서 측면에서 빠져요. 리광혁. 골 잡아놓고 낮은 크로스에 그 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전에 박광용 선수의 아주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리광혁 선수가 측면에서 계속해서 퍼거들면서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날개처럼 움직여주고 있죠. 네. 오늘 북한은 3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의 5백이 아닐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훨씬 더 예전보다는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네. 자, 길게 찔러주는 것 빌려줍니다. 중앙을 놓고 북한 진영에서 오랜만에 공격이 오고 있는 일본입니다. 하세베 골 끊겼는데요. 자, 패스 흐름을 차단하는 북한 잡아놓고 박남철이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자, 기어타케 마지막에 박광용이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박성철 상당히 지금 중원에서 애를 먹고 있는 일본인데요. 그 북한 선수들의 조금 뭐랄까 터프한 경기 운영에 조금 지금 일본 선수들이 위축돼 있어요. 그렇죠. 나카무라 직접 슈팅 멀리 벗어났습니다.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 한번 시도해봤던 나카무라. 꾸준하죠. 이 나카무라 갱고는 사실 뭐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계속 오랫동안 지켜봤던 선수고. 네. 일단 현재 지금 엔도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약간 공격
적극적인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북한은 김정은 감독 시절에는 상당히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지금 윤정수 감독 이후로 상당히 짜임새 있는 역습을 만들어내는 선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카드 섹션이 되고 있네요. 아,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자, 측면에서 오른쪽 떨고 나왔습니다. 자, 일본의 공격 찬스. 자, 좁은 공간에서 뚫지 못합니다. 박광용 돌아설 때 끝까지 수비가 따라붙는데요. 이노화가 붙어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수비 앞에 놓고 자, 경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의도적인 어떤 몸싸움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의 양 팀의 서로 간의 압박이 상당하고요. 그만큼 또 몸싸움도 상당히 잦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이 위로 올리는 압박의 수위뿐만 아니라 몸싸움 자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상당히 거칠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한이 서 있는 걸 보세요. 3선으로 서 있는데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이 자케로니 감독도 사실 이 좁은 공간에서 북한, 일본이 뭔가 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렇게 폭을 좁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얼만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이게 후반부로서까지 그런 체력이 유지될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겠고요. 장성혁. 자, 북한 응원단의 본격적인 응원이 또 시작이 됐는데요. 네. 자, 측면에 지금 카드 섹션은 조선 이겨라 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상당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문구인데요. 아, 그 금방 외쳤던 것도 조선 이겨라 이런 거였군요. 네. 예. 자, 지금 공인구가 보이고 있는데 이 공인구도 전날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지금도 상당히 조금 위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네. 태클이 상당히 위험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선수들이 위축되는 거죠. 단순히 걷어내는 동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이 높게 들어오면 나중에 슈팅을 할 때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정대세 선수의 이제 반칙이고요. 정대세 선수는 이제 이 독일 복쿰에서 뛰고 있는데 꾸준합니다. 네. 복쿰이 이제 2부에 있긴 한데 이제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복쿰이 이렇게 아직까지 순위가 초반이긴 한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주인권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정대선 선수가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 상당히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뛰는 박광용 선수가 도와주니까 그렇죠. 공간은 열릴 수 있겠죠. 북한은 이 정대선 선수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일단 박광용 선수가 오늘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뭐 얼리 찍어 올렸고요. 중앙에서 받아놓고 네.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정일관 일단 위기 모멘에서 다시 올라가는 북한. 박광용이 주고 들어갑니다. 정일관. 반대로.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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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 일단 공 차지하는 순간이었는데요. 길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박남철 선수의 이제 침투였는데 상당히 이런 게 상당히 위협죠.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기가 뒤로 돌면서 뛰기 시작하고 공격수가 골문 쪽으로 향하게 버리면 네.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북한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정말 투지가 느껴지거든요. 네, 달라요. 예, 마치 우리가 일본을 만났을 때의 그런 투지와 비슷한 그런 승부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도 일본을 여러모로 참 싫어하죠.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자, 오늘 북한의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저 올려줬고요. 박성철 올려준 것! 일단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우리하라. 잘 열었네요. 다시 한번 정일관 왼쪽 측면에서 도네요. 도네요. 안쪽에서 골킥 상황입니다. 정일관은 지금 뒤에서 왜 손으로 잡았는데 그걸 풀어주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구리하라 선수가 지금 끝까지 잘 따라붙었고 사실 여기서 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 선수가 어깨가 엉키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전유관 선수가 좀 더 경험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어깨를 넣어가지고 끝까지 버텼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파워를 만들려고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러지 말고요. 결판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상당히 지금 거친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북한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볼 점유율이라든지 경기 주도권 이런 것은 좀 더 북한이 갖고 있어요. 네. 정교세 걸어놓고 다시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박남철 자, 대각선 반대방향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고요. 네. 멋지게 떨어졌습니다. 자, 중앙으로 축구하는 게 일단 걸렸고요. 헤딩으로 밀어줍니다. 손에 닿는데요? 손에 닿았어요. 지금 네. 있었죠? 핸드볼 파울이고요. 이 위치면 사실 지금은 경고가 나아갈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약간 손을 쓰면서 얻어냈거든요. 의도적으로 지금 손을 쓰는 장면으로 보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리하라도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구리하라의 핸드볼 반칙. 정대세 선수가 오른발로 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죠. 그렇죠. 오랜만에 정대세 선수의 프리킥을 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홍영조 선수가 또 이 프리킥에 상당히 능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은 위치. 북한 입장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바로 아크 정면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딱 한 10성 처리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요. 딱 한 17m 정도니까요. 네. 상당히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다른 선수들은 모두 들어갔고요. 박성철이 혼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쪽으로 이제 정대수 선수가 좀 쳐져 있긴 하고요. 예. 벤치에서 이 키커에 대한 약간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자. 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대수 선수에게. 저 뒤쪽으로는 지금 강남철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성철이 직접 찰 것 같습니다. 찼는데요! 슈로! 막아냅니다. 니시카와의 선방. 잘 찼는데요. 지금 이 코너 선택이 상당히 좋았는데 예. 키퍼가 읽었네요. 자, 오른쪽 구석 아래쪽을 노렸는데 박성철 조금 힘이 실리지 살짝 감아 찼는데 예. 볼에 힘이 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퍼가 벽에게 맡기고 자기가 이제 막으려고 했던 그 코너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이 위협을 가하기에는 조금 약했네요. 바로 저 위치에서의 프리킥을 박성철 선수가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연습한 대로 찬 것으로 보이는데 힘이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칙 장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대세가 네. 발로 밟았군요. 코소가 이 선수 떨어지는 공의 낙구 지점을 찾느라고 들어오는 호성과이 선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을 걷어낸 이후에 발을 다시 내려놓는 과정에서 호성과이의 허벅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축구와 바닥이 스터드 이게 뭐 뽕이라고 하는데 스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죠. 그렇죠. 아까 한번 잡아놓고 때렸던 이 슈트 그렇죠. 상당히 좋았어요. 첫 번째 슈팅 장면이죠. 슛바운드를 앞에 쳤기 때문에 키퍼가 이렇게 막는데 쉽지 않았는데. 네. 정대세가 차기도 잘 찼고요. 니시가와가 또 멋지게 막아줬습니다. 역시 좋은 슈팅이 나오려고 한다면 첫 번째 트래핑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도 첫 번째로 볼을 잡아놓는 게 워낙 좋으니까. 네. 그 수비수를 단 한 번에 이 트래핑으로 두 명을 다 제쳐낸 다음에 슈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퍼스트 터치의 중요성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세계적인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항상 들은 얘기가 이 퍼스트 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 두 번째 동작으로 돌 수 있는 그 위치와 타이밍으로 얼마큼 잘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느냐. 네. 상당히 중요하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적인 감각이겠죠. 딱 뭐 베르캄프의 과거의 모습을 또 떠올리면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정대세 두 명 달고 들어갑니다.
일단 뒤로 밀어주고 들어갔는데요. 낮게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천천히 경기 풀어가는 일본. 자, 일본 특유의 색깔인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미드필더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색깔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밀어주고 걸렸고요. 다시 한번 오른발 잡아놓고 슈팅 못합니다. 고만호가 올라와 있는데요. 고만호 왼발 올려줬고요. 한골키파 정면. 리미안 모두 잘 막아냈습니다. 확실히 일본 자기들의 어떤 스타일대로 경기를 가져가기 좀 어렵네요. 네. 단순하게 좀 올려놓고 어쨌든 경합을 붙이는 장면들, 롱볼로 가거나 측면 쪽 크로스에 의존하거나 자기 어떤 이 패턴 자체는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현재까지는 북한이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특유의 패턴과 이 색깔을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상당해지고 연패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방증이겠고요. 상대수가 넘어지면서 끝까지 이걸 한번 슈팅까지는 가져갔습니다만 너무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세베가 치고 올라갑니다. 자, 옆줄 따라 올라가는데요. 주고 들어갔고요. 측면에서 다시. 자, 다시 왼편까지 호소가이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노하. 자, 기요타케. 하세베. 마지막 패스에 침투 패스가 걸렸습니다. 조금씩 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일본. 패스로 계속해서 상대의 공간을 열어봐야 되겠죠. 계속 흔들어 보는 거죠. 예. 저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경기 지금 이 속도 자체를 빠르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공격을 전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북한이 상대 압박도 아주 강하게 하고 조금은 거칠게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이제 볼을 좀 돌리면서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좀 가져가면서 이제 흐름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맞불 작전을 놓는 것이 상대 전략에 말려드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뭐 오늘 경기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볼을 돌리는 패턴, 흐름을 좀 늦추는 이런 흐름은 북한이 초조해지는 것이 일본이 초조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일본은 이미 또 이 시조 예선을 통해서도 상당히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지난 타지키스탄 경기에서는 또 4대0으로 이미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올려준 것 굴절되면서 높이 떴습니다. 일단은 코너킥이 되는 것은 막아냈습니다. 옆줄 바깥으로 걷어내면서 드로잉 찬스. 박남철 포고될 때 일단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하세베의 좋은 수비. 하세베가 역시 노련하죠. 예. 볼을 쳐놓고 돌려고 하니까 몸싸움만 하면서 볼을 내보내는데요. 하세베 선수가 이제 이 볼프스부르크 독일에서 뭐 벌써 5시즌 동안 뛰고 있는데 예. 구자철 선수 최근에 조금 기회를 잘 못 얻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걱정인데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일본과의 경쟁에 또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네. 좀 이렇게 특징이라고 할까요? 한국과 일본 축구의 특징은 한국은 잉글랜드 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예. 일본은 독일로 상당히 집중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하세베 치고 들어올 때 걸려나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지금 이런 연결은 네, 너무나 이제 급한 거죠. 그러니까 볼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쳐내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네. 일단 경기 템포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일본인데요. 그렇죠. 이제 경기 흐름을 좀 갖고 오기 위해서요. 예, 패스미스. 잔디가 인조 잔디가 예. 거의 뭐 일본 선수들 중에는 거의 차본 기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한테 애를 먹네요. 볼이 튀는 게 좀 다르죠. 그렇죠. 아직까지 경기장 적응에 또 애를 먹고 있는 일본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심적 부담과 경기장 적응 상태 상당히 지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본입니다. 떨어지네요. 헤딩 높이 떴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멀리 걷어냅니다. 상대가 지금 경기 템포를 일부러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 쪽 입장에서도 조금 전략을 달리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크게 한번 흔들어 보는데요. 아, 저도 잡아놓고 떨어지네요. 자, 다시 한번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박경영이 빠졌죠. 찔러주었습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따라붙는 박경영. 하지만 공은 골라인 바깥으로 나간 것만 같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제 돌파를 시도했던 선수가 스위스 리그에서 뛰는 이 박경영 선수인데요. 예. 근데 아직은 어립니다. 이 19살 선수인데 지금 이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순간적인 움직임 이게 뭐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좋거든요.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네. 박광용 선수가 신장도 188cm 상당히 좋아요. 네. 결국 정대세 선수가 아까 그 사인을 넘긴 게 맞네요. 네. 아하, 정대세 선수를 이른 시간에 지금 교체를 해주는군요. 자, 북한의 7번 박성철 선수를 넣어주고요. 정대세 선수가 지금 전반 33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상으로 보입니다. 그 한 교체가 되어 나갑니다. 전반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의 벤치를 보면서 교체 사인을 좀 넣었었거든요. 예. 몸이 좀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한에는 두 명의 박성철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안쪽에서 뒤로 흘렀습니다. 잡아놓고 직접 달려가는데요. 서소가이 선수가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만 골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정대세와 이충용 선수의 맞대결을 보기를 기대해봤는데 결국은 이충용 선수는 오늘 선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정대세 선수는 이른 시간에 교체할 수도가 많았습니다. 이충용 선수는 교체할 수도가 많았습니다. 자, 잡아놓고 왼쪽 측면에서 파고 들어갈 때 오른발 멀리서 슈팅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 전에 반칙이 네. 선언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박성철 선수가 정대세 선수가 약간 부상 때문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교체가 됐고 그러면 박광용 선수가 좀 더 전방으로 많이 포진하면서 네. 정일관 선수가 약간 섀도우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광용 선수가 이제 위로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기어타케 전광에게 던져놓고요. 자, 북한도 자기 진영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다가 멀리 일단 치고 올려줘봤고요. 뒷공간에서 볼 받았습니다. 측면에서 직접 치고 들어가는 박남철. 막살렸습니다. 크로스를 넣었고요. 자, 골키퍼 지나쳤는데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골키퍼 떴습니다. 헤딩 맞히지 못하고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골키퍼예요. 그 전에 이제 북한 선수 두 명이 엉키면서 이 네. 사실 슈팅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네. 놓쳤어요. 자, 지금 니시카와 골키퍼도 순간적으로 볼을 놓치면서 공이 지나치고 말았는데 최종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일단 위기를 넘기는 일본. 박성철 짧게 줬습니다. 높이 안쪽까지 올려준 것. 네. 소가이가 멀리 걷어냈습니다. 이광혁. 남철 강성혁
공격이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리광혁이 크로스 반대편 길게 올려준 것. 좋았는데요. 살아있네요. 일단 볼 살려놨습니다.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낮은 크로스. 상대 발 맞고 나갔습니다. 박남철의 크로스에 고만호의 발에 맞고 나갔고요. 코너킥 찬스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코너킥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북한인데요. 세트피스를 만들어내는 개수로 봐서는 북한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몸싸움이 상당히 치열하죠. 신장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쪽이 조금 불리해 보이고요. 자, 높이 뛰어줬습니다. 반대편지 슛! 그 전에 파울 네. 미스리 울렸죠.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네요. 예. 은호와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북한 선수에서는 타도타기 응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타도타기는 이제 어디가 다르군요. 그리고 카드 섹션을 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반대편에 앉아있는 관중들은 또 굉장히 조용히 앉아서 관전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참 여러모로 예. 이렇게 되게 눈 익은 그런 이제 풍경은 아닌데요. 예. 이색적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광고판도 없고 또 카드 섹션도 지금 보니까 계속 이제 하나 한쪽 면이 다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아니 저분들 어떻게 볼까 그랬더니 그 얼굴은 또 이렇게 다 경기장 볼 수 있게 저 카드 섹션을 해놨네요. 네.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은데. 좋아해서 호소가이 얼굴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내주고 오카자키가 볼 잡았을 때 북한의 반칙. 일단 뭐 엔도가 지금 빠져있긴 하지만은 뭐 나카무라 선수도 킥이 아주 좋고요. 근데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예. 강남철의 발이 깊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준비하고 있죠. 약간은 먼 거리인데요. 직접 때릴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나카무라 선수가 아주 프리킥을 잘 때렸었죠. 나카무라 네. 순수케 선수가 예. 자, 이번에 프리킥 찬스인데요. 자, 동료를 이용할 것인가? 그치네요. 치고 올려주었습니다. 네. 역시 골키퍼 앞으로 떨어진 걸. 카드 섹션 응원 장면을 한번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움직일 때. 네.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줬고 올렸어요. 자, 살짝 골대 옆을 스쳐 지나가는 위협적인 찬스야. 좋았네. 이 박성철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끊어 들어가는 헤딩이었는데 아유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정대세 선수가 지금 교체되어 들어오자마자 아주 멋진 헤딩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정일관 선수가 측면 돌파를 그렇죠. 내줬고 박남철의 네. 크로스 그리고 박성철의 헤딩 슈팅. 아우 날카롭습니다. 네. 몸싸움을 버티면서까지도 지금 이 머리에 맞췄어요. 그렇죠. 넘어지면서 아주 멋지게 헤딩을 맞춰봤던 박성철. 오히려 지금 슈팅 개수에서는 북한이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오늘 경기만큼은 네. 지금 북한이 일본을 좀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반 41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득점 없이 양팀 0-0의 상황입니다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아, 예, 빠지네요. 빠져 들어갔고요. 흘렀습니다. 정일관 흘렀죠. 아, 마지막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군요. 너무나 아쉬운 찬스. 이번에도 박성철 선수가 달려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네. 조금 더 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쪽으로 약간 좀 비껴뛰기를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지금 늦었어요. 정일관의 크로스는 좋았거든요. 네. 아쉬워하는 윤정수 감독. 아 열리네요. 잡고 놓고 왼발 치고 올려줍니다. 네. 네. 자, 넘어지고 슛. 마지막 정일관이 지금
마침내까지 갔습니다만 그 전에 또 이 시저스킥을 시도했었습니다. 리즈 경기니까 여고생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예. 글쎄요. 이 북한의 또 학제 시스템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아 그러네요. 예. 고등학교가 없을 수도 예. 있겠군요. 자 헤딩 걸고놓고 들어갑니다. 대기 물어보는데요. 측면에서 박광용이 아, 들어갑니다. 네. 박광용 한 명 제치고 크로스 멀리 줍니다만 아, 골키퍼 쪽으로 너무 깊었습니다. 그 전에 박광용 선수의 이 개인기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 지금 보니까요. 북한 선수들 특히 나이 어린 선수들의 재능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더 쌓이고 빠지네요. 자, 측면에서 네, 자, 중앙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왼발 후소가이. 아세베. 오랜만에 볼 장면 1번인데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세 선수가 자, 볼 주고받을 때 일단 흐름을 끊어내는 북한입니다. 박남철 박광용 선수가 높이가 또 좋은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헤딩볼을 상당히 잘 떨어뜨려줍니다. 그렇죠. 높이도 좋은데다가 보니까 이 발밑이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지금 발기술도 아주 좋기 때문에 공중보다 잘 따내주고 또 위치도 잘 잡고 있고요. 오늘 박광용 선수를 발견한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그완 혁이 또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리그완 혁 크로스 올려줬고요. 지나가고 마지막에 헤딩! 지나갑니다. 자, 지금 세 선수가 한꺼번에 지금 문전을 향해서 쇄도를 하고 있었는데 앞선 두 선수를 모두 지나치고 마지막 세 번째 박남철에게 걸렸는데 이게 헤딩이 자, 골포스트를 지나치고 맙니다. 얼리 크로스의 거의 뭐 교과서와 같은 장면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터치라인 쪽에서 깊숙하게 골라인까지 치고 들어가지 않고 좀 높은 위치인데 바로 크로스를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수비수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얼리 크로스가 도와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격수가 들어가면서 좋은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리광혁 선수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예. 뭐 측면 쪽 오늘 윙백인데 거의 공격수죠. 윙포워드처럼 뜁니다. 네. 크로스도 상당히 정교하고요. 박광용, 헤딩, 박남철. 중앙에 박성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돌파하는 박남철. 자, 마지막에 결국 뺏기고 맙니다. 좀 오래 끌었어요. 네. 박광용 선수가 이 스위스로 진출할 만하네요. 네. 19살의 선수인데 체육적인 조건, 이 감각, 재능, 상당히 좋습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예. 무서운 선수로 발전했어요. 네,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선수 같은데. 네.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되면 뭐 정대선 선수와 박광용의 이 투톱 카드 계속해서 한동안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번 브라질 월드컵이야 뭐 본선에 갈 수가 없죠. 탈락이 확정됐으니까. 네. 그래도 다른 대회들이 또 있으니까요. 예. 소가이 측면에 이노아까지 앞쪽으로 흘려줬고요. 기어타케가 그리고 들어가서 중앙으로 전해줬습니다. 하세베 올마 슛! 골키퍼 정면. 일본이 자기 플레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네. 중거리라든지 혹은 측면 크로스 롱볼 이런 형태에서 이어집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북한 이런 추세라면 후반에서 득점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흐름 자체가 한 6대4 정도로 유리했고요. 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북한이 좀 더 많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 후반전 계속해서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5차전 경기 북한과 일본의 경기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전반전 양팀 0대0으로 득점 없이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후반이 시작되기 전에 벤치에서는 라커룸에서는 일본 쪽이 상당히 바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이 밀어붙였지만은 골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 결과적으로 조금 조급한 것은 북한이니까. 네. 북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강조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본은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본이 지금 이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아닌 듯 보이고요. 일단은 지지만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중원에서 인우하 중원으로 찍어 올린 것. 자, 기요타케. 역시 뭐 북한이 상당히 강하죠, 압박이. 네. 자, 지금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일본도 추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잡아놓고 돌아섰고요. 측면에서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일본도 전반전 중후반 정도부터는 자기 어떤 패싱 플레이와 경기 템포를 좀 늦추면서 점유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 거를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거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이제 후반전을 좀 운영하지 않을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 또 느슨해 보여도 한 방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경기를 네. 잘하죠. 일본이. 이게 템포 조절을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 슛! 자. 순간적으로 지금 뒤쪽에서 튀어나오면서 머리를 갖다 댔던 마이다 선수였나요? 네. 예. 일본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전반전 하나도 없었는데. 걸리나요? 왼발. 네. 이 박광명 선수 뭐 이 집중력도 아주 좋고요. 네. 자, 박성철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패스 미스. 측면인데요. 박남철. 자, 하사베 제치고 찔러줬습니다. 네. 자, 박광명이 뛰어놓은 게 자,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1패스 주고 들어갔고요. 하사베가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역습 들어가는 1번.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에게 걸리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거의 마이다 선수는 오늘 뭐 존재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오늘 지금 후면에 잡힌 게 처음인데요. 네. 허리 쪽에서 패스 줄기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고립돼가지고 경기가 돼요. 오히려 지난 1차전에서 양상이 지금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예. 흐름 자체는. 손을 좀 썼어요. 수비 쪽에도 오늘 일본과 같은 경우는 좌우 풀백 주전 선수들이 다 빠졌죠. 그러니까. 예. 나가토모, 인테어 밀란에 뛰는 이 나가토모 같은 경우는 아예 부상으로 합류를 못했고 네. 우치다 선수는 합류했다가 부상 때문에 오늘 경기에 아예 또 빠져있고요. 자, 리광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 일본의 원정 응원단의 모습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음색해 보이는데요. 올려줬고요. 박스 안쪽입니다. 헤딩 다시 한번 높이 뜬거 헤딩경 슛! 골이네! 골을 만들어냅니다. 박남철입니다. 자, 첫 번째 골이 드디어 터집니다. 결국 그렇게 두드리더니 골을 만들어내고야만 하는 북한이군요. 사실 이 헤딩이 힘이 실리진 않았는데 네. 워낙 이 구석으로 빨려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키퍼가 손을 못 썼습니다. 사실 이게 머리에 맞는 순간만 해도 임팩트 장면에서 골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네. 했는데 이게 살짝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들어가고 말았어요. 선수보다 관중 상당히 오래됐네요. 강남철이 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도 이 바로 박스로 올려줬는데 박광용 선수의 헤딩부터 출발돼서 그래요. 이 장면인데 자, 리광철이 올려주고 헤딩으로 박광용이 올려준 것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박남철이 네. 지었습니다. 역시 박광용 선수의 이 공격 옵션. 예. 골은 지금 이제 박남철 선수가 마무리했지만 이 박광용 선수의 존재감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자, 이건 박광용 선수의 멋진 어시스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세컨 골이 뭐 제대로 떨어졌고요. 벤치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188cm의 장신으로부터 어시스트를 받아내서 박남철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북한. 자, 자국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서 절대 질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윤정수 감독이었는데요. 거의 5만 명의 수용 인원인데 네. 거의 뭐 꽉 찼고요. 골이 들어가니까 뭐 엄청납니다, 여기가. 지금 일본에는 부상 선수가 나왔는데요. 네. 이 선수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동화 선수가요, 일단. 울트라 니폰, 일본 서포터 원정 응원 팬들인데, 기운이 많이 없네요. 자, 골 장면에서 지금 운전에서의 경합을 하면서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한 명이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강남철의 후반전 시작하고 5분 만에 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됐습니다. 자, 일본. 박광민이에요. 자, 박광민 잡아놓고. 슛! 자, 이번에도. 박광민 선수. 자, 니시카와 골키퍼에게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위협적인 슛이었거든요. 네. 잡아놓고. 도움 덮기가 없었기 때문에 볼이 힘이 실리기 힘들었는데 자, 서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감아찼습니다. 지금은 왜 이걸 방해했을까요? 자, 적정한 장에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스로인을 하는데 그걸 지금 손으로 좀 쳐내버렸어요. 장성혁 선수. 자, 지금 좀 흥분한 상태겠죠? 네. 골이 들어가고 나서 선수가 조금 흔들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성혁 선수에게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북한은 정일관과 장성혁 선수 한 장씩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오늘 뭐 일본, 저도 상관은 없는 경기입니다만 아무래도 또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 글쎄요. 선수들과 팀 입장에서 저도 좋은 경기는 없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감이 적을 뿐이지. 그렇죠. 네. 강남철이 준비. 자, 나카무라가 올려줬고요. 펀칭. 네. 역시 한번 보죠. 아이, 잘 뽑네요. 좋습니다. 자, 물 흐르듯이. 자, 올라갑니다. 반칙이 선언된다. 패스가 아주 부드럽게 연결이 잘 됐었는데요. 원터치 패스로 지금 세 번째 패스까지 이어지면서 오른쪽 측면을 노려봤던 북한. 박성철 선수도 정재세 선수와 교체되어 들어가서 지금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세베와의 충돌. 뒤쪽에서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광용 선수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뭐 나이라든지 현재 유럽에 진출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네. 북한의 스타일이 아무래도 이제 롱볼로 때려넣는 형태인데 정재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거였냐면 그런 카운터 특의 빠른 발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간 밀어놓고 치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이 박광용 선수 같은 경우는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어떤 모습을 놓고 보면. 그러네요. 박광용 선수의 어떤 성장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정대세가 부상으로 교체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잡습니다. 슛! 다시 한 번! 왼발 슛! 자, 결국 수비 몸에 맞고 일단 위기 모면하는 일본입니다. 헤딩. 조금 밀고 움직였네요. 그만한 헤딩 이후에 박성철의 반칙. 지금은 좀 나카무라를 등 뒤에서 살짝 밀었군요. 공격 숫자가 불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파울보다는 그냥 압박만 해서 뒤에 버텨주기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리하라. 슬라이딩 타켓. 네. 공격 일단 진행됩니다. 빠지네요. 손석규 슈퍼입니다. 박성철. 그전에도 이 정말 아주 공격적인 태클을 통해서 뺏은 볼을 지금 상대발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박성철에게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도 상당히 위협적이었고요. 자, 북한이 득점의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후반 이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도권은 점점 더 북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박성철의 코너킥. 선수들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높이 올려준 거 반대편으로 떴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이 선언되죠. 하세베 선수의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겠죠. 경기가 지금 상당히 일본 쪽은 어렵게 풀립니다. 반대편에서 왼발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니시카와가 잡아냈습니다. 조금 넘어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네요. 잡아놓고 오카자키 신 선수가 한꺼번에 뭉치면서 넘어졌고 마지막에 오카자키 선수가 박성철에게 밟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 말은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를 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임하는 어떤 이 집중력의 양 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은 물론 경기를 이기려고 뛰지만은 어떤 이 절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죠.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절실했던 네. 흐름이었잖아요. 물론 뭐 탈락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평양경으로 불러가지고 질 수 없다. 네. 지난번 독일 월드컵 때도 평양경기 일본이 강하게 항의해가지고 결국 삼국 방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또 강한 집중력, 플레이에서 묻어납니다. 또 지난 1차전에서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경기 상당히 절치부심한 모습이 보이고요. 아, 신경전이 붙었는데요. 이 선수,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자. 없죠. 네. 마에다 선수와 지금 신경전이 상당히 지금 날카롭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박남철과 마에다의 지금은 네, 흥분할 필요가 네. 없습니다. 그럴 만한 큰 상황도 아니고요. 일단 불러세우죠. 충돌을 했기 때문에 계속 뭐 할 필요가 없죠. 자, 결국 양 선수 모두에게 카드가 한 장씩 주어졌습니다. 자, 마에다 선수에게 한 장이 주어졌고요. 또 북한 수비수인 황남철 선수에게도 한 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프리킥인데요. 약간은 먼 거리 세트피 상황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나카무라 겐고가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붙이겠죠? 자, 올려 붙여줬고요. 자, 헤딩 차단. 밀고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일단 자기 진영에서 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 진영으로 멀리 걷어냈습니다. 리명국 앞에까지 떨어진 볼. 교체를 네. 준비. 우치다 선수. 약간 부상 여파 때문에 네. 오늘 선발에선 뺐었는데 교체 준비하네요. 오른쪽 수비수입니다. 자, 일본의 공격 찬스. 놓고 자, 좁은 공간인데요. 이번엔 태클이 깊었습니다. 호소가이에게 들어간 태클이었는데요. 이렇게 거친 태클이 반복되다 보면 선수들 사이에 아무래도 이 신경전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은 어쨌든 계속 오늘 전략적인 의미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가지고 거칠게 가고 있고 자극을 하는 거죠. 네. 힐패스 잡아놓고 오카자키! 오, 예! 자, 리미언국의 선방입니다. 이 오카자키 선수가 이 A매치 최근 경기도 그렇고 소속팀 이 슈토트가르트에서도 뭐 괜찮거든요. 시즌 초반에 아 어려운 각도인데 슈팅 잘 때렸네요. 네. 높이 떠가면서 뚝 떨어지는 볼을 리미언국이 잘 막아냈습니다. 일본의 코너킥 짧게 줬고요. 다시 한번 주고 들어갑니다. 붙여준 것! 하지만 리미언국의 펀칭! 지금 잡았어야 되는데
자, 그 장면에서 하세베. 자, 계속해서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바깥으로 나간 볼, 북한의 볼이 선언되었습니다. 지금도 나가긴 했지만은 리명구 골키퍼가 이번에 잡았어야 되는 볼이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은 빠지네요. 자, 볼 뺏겼고요. 박스 안쪽입니다. 흘러간다. 아, 마지막에 볼을 끝까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마에다 선수가 조금 아쉬운데요. 이명국이 계속해서 이 수비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이 골키퍼로 꼽혔었거든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최근에 많은 이 세이브들을 보여주면서 네,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첫 번째 교체. 지금 이 나카무라를 빼줬고요. 네. 위치는 보면 나카무라 겐고는 오늘 공격형 미드로 뛰었고 우치다는 오른쪽 네. 수비수인데 네. 그러면 약간의 포지션에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우치다가 오른쪽으로 일단 돌겠죠. 그렇죠. 자, 1번 진영에서 일단은 멀리 걷어낸다는 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와 우치다를 교체해줬는데요. 지금 이제 우치다가 들어가면서 수비 쪽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주라고. 네. 자, 글쎄요. 자케로니 감독 어떤 보관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대0으로 지금 끌려가는 상황에서 공격수인 나카무라를 빼주고 수비수인 우치다를 집어넣어주었습니다. 포지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노아 선수, 왼쪽 수비수인 이노아 선수를 좀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노아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로 뛸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노아 측면으로 가볍게 흘려주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수비를 봤던 이 고마노 선수를 위로 올렸네요. 네. 아하. 이 고마노 선수를 약간 좀 미드필더 쪽으로 올리면서 그 대신 우치다가 이제 오른쪽 풀백. 네. 고마노 선수가 이제 약간 왼쪽의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고마노가 지금 전방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치다 선수가 오른쪽 풀백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자, 코너킥 올려줬고요. 헤딩 맞고 높이 떴습니다. 다시 리명국이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지금 리명국이 볼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불안했죠. 예. 아, 리명국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 관중들. 측면. 이제는 뭐 북한 입장에서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죠. 네. 공격 양상이 또 양 팀의 전략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요. 약간 이제 뭐 변수라고 한다면 북한의 체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오늘 전반전부터 좀 상당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요. 조금 힘이 떨어질 시간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제 후반도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갔고요. 네. 이충성 선수가 이 평양 땅을 밟으면서 상당히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뛰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경기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충성 선수의 어떤 뭐 조커 투입 우리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이충성 선수는 올 초 아시안컵 그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그야말로 뭐 엄청난 이 발리 슛이 하나 있었죠. 네. 기가 막혔습니다. 그 결승골로 일본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미스필더에서 자, 공간이 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일본 결국은 볼을 뺏깁니다. 강남철 슬쩍 흘려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전방으로. 자, 경기장 넓게 쓰고 있는 북한. 박광룡이 주고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전방 패스 길게 줬습니다만 잡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볼 컨트롤이나 이런 거에 조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네. 압박 들어오니까 바로 내쳐버리는 형태입니다. 고만호! 고만호! 멀리서 한번 쳐봤습니다. 자,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 고만호 선수인데요. 저는 이 박광용 선수의 움직임 계속 지금 이제 비춰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골도 어시스트 했고, 존재감이 정대세 선수가 나간 뒤에는 더욱더 뭐 두드러집니다. 네. 최전방에 있어서 책임을 다 지고 있으니까. 자, 이제 후반 21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장에서의 이 응원 소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경기장이 마치 떠나갈 듯이 네.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입니다. 일단 호응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동작 하나하나에 뭐 넘어지거나 슈팅 하나 하거나 이럴 때 어깨를 계속 둥지면서 반칙을 받아냈고요. 장성혁 이어지고 헤딩 안쪽에서 네. 일단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황남철 골 돌리는데요. 측면 쪽 벌려야죠. 네. 박상철 오른쪽으로 돌려줬고요. 측면 약간 슛 자꾸 들어왔는데요. 네.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공사가 있고요. 측면으로 흘려주고 중앙에서 반대편 여기가 킥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약간 또 경고가 박성철 선수 이게 네. 들어갔네요. 자, 지금도 호소과이와 박성철의 충돌이었고 박성철 선수에게 자,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넉 장째 카드를 받고 있는 건데요. 거친 경기로 플레이에 임하고 있는 북한 선수들 반칙도 많고요. 카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심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의 2연전 홈에서도 0-1 원정 가서도 0-1 패했거든요. 예. 3경기 정도만 잡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많이 역전이 좀 달랐을 텐데 그렇죠. 그 2연패가 좀 많이 뼈아프죠. 사실 이제 북한의 마지막 경기 상대가 타지키스탄인데 거기 이제 축구를 많이 못하거든요. 네. 일본에게 8골 내주고 뭐 4골 내주고 이렇게 적더라고요. 네. 사실 뭐 우즈베키스탄전 그 한나를 잡았다고 한다면 좀 사정이 달랐을 텐데 그게 아마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지난 우즈벡전에서 1-0으로 패하면서 이 탈락이 확정이 되고 말았죠. 네. 자, 헤딩. 이 정도의 이 분위기가 상승세만 가져갔다면 북한이 분명히 만약에 일본과의 이 평양 경기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우즈벡전이 있었다면 조금 또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북한 선수들은 뭐 아주 일본 선수들을 네. 힘들게 하고 있네요. 예. 물론 오늘 일본에서 정예 멤버가 다 나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자, 또 그 전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케로니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정예 멤버를 베스트 11을 발표를 하든, 조금 그동안 쉬었던 선수들을 내보내든, 어떤 형태로든 오늘 경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쉬울 수가 없죠. 특히 이곳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낯선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적응을 위해서 오래 들어와서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 어제 입국을 했는데 그것도 뭐 절차가 한 5시간 됐다고 그러죠. 예. 저녁에 잠깐 여기 와봤다는 게 처음이고 또 인조잔디 한 번도 거의 밟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공인구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어려운 일이 관계될 수 있었죠. 예. 장성혁이 높이 뛰어줬고요.
멤버십! 네. 자, 일단 수비감을 걷어내는데 급급합니다. 자, 전에 휴식을 울리긴 했습니다만. 자, 상당히 계속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북한인데요. 박남철이 뒤에서 발이 좀 높았고요. 측면 빠져나갑니다. 고만호. 고만호가 밀어줬고. 자, 크로스 한번 올려봤습니다만. 중간에서 차단. 다시 역습 맞이하는 북한입니다. 황남철. 여의치 않자 뒤로 줬습니다. 다시 측면에서. 자,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상당히 활발한 북한인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네. 북한이요. 조금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게 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공격과 수비 간격이 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전반전에 그 촘촘했던 게 이제 좀 공간이 열리죠. 그만큼 또 줄 곳이 없어지는군요. 네. 그러면 아주 긴 볼로 또 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 플레이를 가능한 거고요. 자, 태클로 저지. 자, 자기 진영에서 EFS가 양팀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서로의 압박에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른쪽 하세베가 올라왔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서 치고 나갈 때. 자,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로인으로 연결. 오카자키. 우치다. 다시 우치다가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빼줬고요. 오카자키가 공잡을 때 일단 볼 끌어내는 북한의 수비입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이 조금 압박이 느슨해지고 공간이 많아지니까 네. 일본이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갑니다. 놓치다. 자, 결국 공 뺏기는군요. 빠지죠. 자, 왼발. 자, 우치다인데요. 제 중앙에서 아하 뒤쪽에서 살짝 밀쳤습니다. 조금은 박성철의 반칙. 네. 상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칙이 되고 말았네요. 네. 교체되어 들어간 우치다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뒤쪽에서 공을 뺏어 내려던 박성철의 반칙. 일본의 프리킥. 거의 골문에서 정면인데요. 거리가 약간은 있습니다. 발 올려줬고요. 걸리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살짝 힘을 실어준다는 게 꺾이면서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북한 선수들의 표정에서 좀 힘들다 나가는 네. 게 좀 읽히네요. 자, 기요타크가 크로스 올려줬고요. 헤딩까지 연결해봤습니다. 후반 이제 2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동점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세베 세 명 사이에서 일단 공 지켜냈는데 자, 그 전에 휘슬 울렸습니다. 압박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반칙이었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인조 경기 인조 잔디인데 네. 뭐 FIFA 국제 대회를 인조 잔디에서 치르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능하게 돼 있고요. 요즘 인조잔디가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인조잔디 구장들이 속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학교도 요새는 뭐 이렇게 깔리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 이렇게 어떤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걸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일반인이 공차고 이런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미세한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예. 이게 원래 응원 도구들 이런 걸 이제 못 하는데 뭐 다른 데도 그래서 상세 많이 갖고 가는데 이번에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니까. 네. 좀 경기도 안 좋고 침울하네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일장기도 가지고 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하더군요. 축구는 딱 축구로만 그렇죠. 놓고 좋은데. 하섭에 자, 측면 밀어줄 때 태클이 깊었습니다.
또 잘 안 되죠. 특히 국가대항전은 네. 아무래도 이 국가니까. 네. 좀, 아예 우리,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특히나 이 양국 관계가 상당히 지금 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이런 경기를 펼친다는 것. 일단은 뭐 이 경기로 인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교체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 하베나르 선수입니다. 마이다를 결국을 빼는군요. 네. 예. 이 선수는 네덜란드의 부모님. 네. 그래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났죠. 네. 아빠가 예전에 이제. 오른발 올려줬고요. 헤딩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스 쪽. 하지만, 북한이 일단 공을 소유했습니다. 멀리 걷어냈습니다. 박광요. 네. 하베나르 선수는 지난 1차전에서도 출전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아빠가 예전에 그 일본 실업리그 있을 때 JFL 예. 거기서 이제 선수로 골키퍼로 뛰었죠. 아하. 자, 북한 올려줬습니다. 중앙 아세베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우치다 들어갈 때 지금은 네, 이게 조한장의 카드가 나오는군요. 네네. 오늘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퇴장이에요. 퇴장 전반전 하나 있었거든요. 정일관 선수 두 번째 카드를 받는군요. 네네, 퇴장입니다. 정일관 카드 누적으로 아이고 지금 심판한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 안 좋죠. 결국은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정일관 선수는 자 지난 경기에서도 북한은 한 명의 퇴장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지금 북한 선수들의 항의는 뭐냐면 볼을 보고 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죠. 자 일단 스쿼드가 들리긴 했는데 경고 맞습니다. 예. 네. 이거는 볼을 보, 그러니까 항상 물론 첫 번째적인 원칙은 볼을 보고 들어갔냐, 볼을 터치했냐가 되긴 한데 네. 그 볼을 터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무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해야 저거를 뭐 과도한 어떤 힘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예.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거든요. 예. 두 발을 스터드를 다 들어가지고 지금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급하게 지금 상대 공격수가 발을 뺐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규정적으로 보면 그걸 뭐 난폭한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예. 지금 위험했기 때문에. 주심이 보기에 예. 상대 선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플레이라면 그렇죠. 예. 주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일관 선수 결국 퇴장을 당했고요. 북한은 이제 10명이 싸워야 합니다. 분위기를 어쨌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상대 쪽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가 있을지 자 경기 조율 능력이 이제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한 명이 좀 빠지고 그래요. 네. 중요한 고비가 될 거예요. 박남철 뒤로 돌려줍니다. 자 주변에서 볼 끊어냈고요. 우치다! 우치다 오른발! 우치다! 이명국 일단 쳐냈는데요. 끝까지 달려가서 볼 살아있는데요. 골키퍼 차징이죠. 자, 골키퍼 차징으로 홈스리 울렸습니다. 이명국이 급하게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강성혁 선수가 지금 급하게 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디 충돌을 한 것 같은데요? 찢어진 것 같은데 피속구 쳐오르면서 볼을 받는 동작이었고 자, 지금 살짝 오카자키가 팔로 지금 밀었어요. 지하는 동작에서 글쎄요 다리 쪽에 부상일까요? 지금 바로 들 것을 요청했거든요. 교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명국 선수인데요. 골 장면이죠. 자, 이 헤딩이 이시카와 골키퍼가 지금 자리를 예상치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박광영의 헤딩에 이어서 박남철이 마지막에 마무리. 자, 구석을 그리고 진짜 잘 노렸군요. 키퍼가 부상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고요. 네. 골키퍼는 경기장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일어나는데요. 물론 이 주광민 골키퍼가 있긴 합니다만 북한은 뭐 리명국 골키퍼 이외에는 거의 지금 플레이를 해본 경험이 일천하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북한도 축구팀 리그가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프로리그는 아니지만
차이오라든지 기관차, 압록강, 리명수 팀들이 상당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국제 경기 월드컵이나 이런 데 조금 더 경험 쌓기 위해서는 이 좋은 재능들 지금 보면 박광용 상당히 좋잖아요. 예. 선수들이 어쨌든 A 매치는 국가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예.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방안 고민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겠죠. 자 헤딩 떨궈준 것 일단은 일본이 볼을 따냈습니다. 측면 크로스예요. 하지만 중앙에 선수가 없고요. 우치다가 일어섰습니다. 기요타케 우치다 3명 사이인데요. 직접 끌고 들어가서 크로스 낮게 걸렸습니다. 일본도 역시 지금 공을 갖지 않은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오이. 지금 포지션을 잡아줘야 하는데 유기적인 패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네 위험하게 들어갔어요. 우리아라가 얼굴을 감싸주고 있는데요. 네. 볼이 조금 길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몸을 뺐어야 되는데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일본 벤치가 뭐 다 일어났죠. 이게 거듭돼서 약간 좀 거치게 들어오니까 항의를 하네요. 기어타케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킥인데 상당히 먼 거리. 민전으로 올려줬고요. 헤딩 일단 뜹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교체되어 들어간 하베나르 선수가 심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잘 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북한의 박광림 선수 같은 거 해야죠. 박남철과 호소가이의 경합이었는데요. 박남철이 옆줄 따라서 직접 한번 치고 들어가 봤습니다. 박남철 선수가 아마 그 남한 월드컵 때 경기 끝나고 옷을 벗었는데 이 복근이 엄청 나가지고 화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예.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마치 영화 300을 보는 듯한 네, 엄청난 예. 이 복근이 화제가 됐었죠. 예. 지금 북한 관중들은 들고 있는 게 남아공 월드컵에서 봤던 부부젤라 네, 부부젤라 비슷한 나팔을 들고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게 부는 용은 아닌 것 같고 예. 손바닥으로 치는 용 같아요. 예. 국방 같은 걸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아주 멋지게 마르세유 턴을 보여줬습니다. 기요타케 아 빠지네요. 낮은 크로스 한번 걸렸고요. 다시 한번 옆줄 바깥으로 일단 걷어내는 북한. 일단은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상대 공격에 조금은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일본 쪽에서 잡았어요. 박성철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충성 선수네요. 결국은 이충성을 내보냅니다. 네. 자 그리고 기요타케를 빼주죠. 세 번째 교체 네. 카드입니다. 이충성이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이충성 선수 예. 여기 좀 오른쪽에 잠깐 나오는 건 이게 보니까 북한에서 만든 것 같고요. 네. 이충성 선수가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네. 리그에서도 그렇고요. 이 상당히 평양 땅을 밟는 게 상당히 남다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빨리 봐야 되겠네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조총연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충성 때 사이딩 태클. 이충성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또 실제로 연령별 대표팀은 예. 한국 대표팀으로도 뛰었어요. 그렇죠. 2004년에 네. 18세 이하 한국 대표팀에서 선발이 됐었는데 당시 사실 좀 차별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파주에서 훈련도 했었고요. 귀화해서 일본 대표팀인데 또 북한과의 경기를 합니다. 2007년에 일본 국적을 취득했고요. 사실 뭐 국적이나 이런 거는 그 선수 개인의 본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겠죠. 근데 그럼요. 그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이 뭐랄까 어느 쪽 소속도 아닌 어찌 보면 경계인, 주변인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안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겠죠. 자 헤딩 일단 걷어낸 거 박스 안쪽에서 높이 떴습니다. 하네바르 역습의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치다 자 이번에도 밀었죠. 박성철이 밀었습니다. 북한도 선수 교체 북한도 선수 교체
자, 박성철을 빼주는군요. 교체되어 들어갔던 박성철을 빼주는군요. 네. 대신에 그리고 리철명을 빼줍니다. 평양시 소속의 리철명 선수, 미드필더입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 그냥 선수 교체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정대세와 교체되어 들어갔던 박상철을 다시 빼주고 리철명 선수를 교체 투입시킵니다. 박상철이 들어가서 상당히 잘해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체력적으로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네. 자원들을 많이 넣는 거죠. 수비 공격 그렇구나. 쪽보다는. 일본은 석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볼 던져주는 아이도 그냥 안 주고 그냥 가버리네요. 아베나를 네. 오른쪽부터 접근했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되네요. 아베나르가 흘려줬는데요. 자, 뒤에 있는 선수를 지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시간이 골키퍼가 약간 좀 부상 치료 시간이 있었고 아까 쓰러졌던 시간 보면 4분 5분 정도 네. 주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후반 40분이 넘어가면서 일본이 오히려 이제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빠지네요. 열립니다. 자, 걸렸죠. 아베나르 걸렸어. 골입니다. 자, 그전에 기가 올라갔습니다. 이충성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이충성이 골을 성공시켰는데 결국은 옵사이드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죠? 하베나르의 포지션이 옵사이드 그렇죠. 그죠? 하세베가 네. 줄 때 하베나르가 옵사이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줬을 때는 뭐 이충성 선수가 네. 볼 뒤에서 왔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요. 지금 하베나르 선수의 옵사이드입니다. 뭐 옵사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충성 선수 뭐 상당히 포지션이 좋았어요. 그렇죠. 예. 중앙 쪽에서 이제 삐지고 들어가는 힘 괜찮았고요. 오른쪽 이충성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후반전 정규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1분밖에 남지 않았고 몇 분 정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느냐의 관건인데요. 역시 이제 후반전의 네. 열쇠는 북한의 체력과 그런 데다가 한 명 퇴장당한 이후에 일본이 계속 이제 몰아붙이긴 하는데 일본도 조금은 지쳐있어요. 네. 양팀 선수들 모두 지쳐있습니다만 일본 일단 분위기만 찾아온다면 충분히 추가 시간 동안에 동점골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고요. 오늘 경기 뭐 결과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이 북한의 10번 예. 92년생의 박광용 19살 선수. 네, 박광용 선수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아까 하나 있지 않았나요? 퇴장이요? 그러면 리광철은 처음 봤습니다. 아까 그 준 것은 다른 선수에게 줬었군요. 예. 네네. 리광천에게도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좀 시간을 지체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아까 몸싸움 과정에서는 다른 선수였군요. 5분이네요. 자,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습니다. 5분이면 뭐 양팀 모두에게서 골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 아, 다시 바꿨네요. 4분으로 정정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요. 예. 추가 시간을 정정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마 예. 실수했던 거죠. 4자고 5자고 참 비슷하니까. 예. 4분의 추가 시간 주어졌습니다. 이충성. 하베나르. 다시 이충성.
북한이 지금 일단 남은 4분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뭐 걷어내면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북한 네. 입장에서도. 그럼요. 볼을 잡게 되면 충분히 자기 볼을 소유하면서 시간을 좀 더 버는 게 좋죠. 자변아르가 수비수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놓고 다시 살짝 밀어준다는 게. 카메나르가 조금 둔하군요, 몸이. 그렇게 날렵하지 못합니다. 2m에 가까운, 한 194cm로 지금 이 프로필이 나오는데. 예. 조금은 둔탁하네요. 자, 일본과 북한의 경기. 오늘 평양 김일성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월드컵 3차 예선 시조 5차전 경기입니다. 아, 지난 경기에서 일본에서 펼쳐졌던 경기에서는 일본이 자, 경기 종료 직전에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앞서 있는 상황. 오늘 경기는 확실히 어떤 절실함의 동기부여의 차이. 네. 그런데다가 북한의 어떤 이 상당히 거칠게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적인 의미, 어떤 성공,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헤딩 높이 떴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 오늘 인조잔디라든지 혹은 주전급들이 한 절반 정도 빠졌죠, 사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북한에게 오늘 상당히 고전하는 겁니다. 22년 만에 평양에서 이 두 팀이 만난 건데 22년 만에 제외는 북한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네요. 자, 지금은 북한의 두 선수가 모두 쥐가 났나요? 그래서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 지금 일본 선수가 두 선수가 가서 상대 선수를 쥐가 난 것을 응급처치를 해주려고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한 선수가. 네. 이 장면인데. 자, 지금 두 번째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자, 이충성 선수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군요. 골장면. 첫 번째 골장면이에요. 네. 네. 이 박광용 선수의 존재감, 네. 정대세 선수가 좀 이른 시간 안에 교체로 나간 이후에 더욱더 빛이 났고 앞으로 성장을 상당히 지켜봐야 될 선수다라고 보입니다. 예. 스위스 바젤에 진출해서 스위스 리그에서 이제 박주호 선수와 함께 예. 뛰어주고 있는데 이 튕키에서도 공격 냄비가 좋고요. 결국은 들것에 실려 나가는군요.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졌는데 4분 동안 또 선수가 쓰러져 있었잖아요. 이러면 주심이 자기의 네. 재량하에 추가 시간 안에서 추가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추가 시간이 또 한 번 주어질지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전광익 선수가 일단 쓰러졌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쥐가 났을 때 이충성 선수가 먼저 달려가서 상대 선수인데 예, 이런 것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북한 리베온 선수 준비시키는데 이거는 뭐 시간을 좀 더 벌려고 하는 선수 교체라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처음에 주어진 4분의 추가 시간은 모두 지나갔고요.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시간에 또 추가 시간이 지금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5분 정도까지 주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네. 자, 이게 교체를 또 한 명 사용하는군요. 네. 리베온 선수. 아까 이제 정광희 예. 선수가 이제 나왔는데 예. 뛰지 못하고 이제 선수 교체가 됩니다. 자, 결국은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추가 시간 4분이 지나서 세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북한입니다. 리태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리베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유 클럽에서 뛰는 선수고요. 네. A매치가 네 번째입니다. 헤딩 돌려놓고 이충성! 다시 한번! 걸렸죠! 높이 떴는데요. 반대편에서 들어가서 우치다가 살려놨습니다. 자, 끝까지 기회 있습니다. 끝내네요. 자, 결국은 경기 종료됩니다. 자, 평양에서 열린 경기. 네. 오늘, 자, 김일성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요. 일본과 북한의 경기. 북한이 일본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뭐, 본선행은 좌절됐지만, 네. 일본을 평양에서 꺾어서인지 상당히 환호하는 북한 선수들입니다. 자, 경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해설위원, 그리고 캐스터 최기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